안녕하세요. 낭만신디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이고요. 어제 오늘 대구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왔죠, 갑자기.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비상식량을 막 사재기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당장 달려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마트 가봅니다. 여기나 대구 성서점. 지금 2월 20일 목요일 8시 가까이 됐고 오늘 방금 보니까 한국의 확진자 104명. 이 상황에서 이마트 한번 가볼게요. 사람 별로 없네. 방금 손소독제로 손소독 하고 들어왔어요. 사람 많은데? 사재기 하러 온 사람 뭐 긴박해 보이진 않아요. 짜파구리. 짜파구리 없네. 원래 여기 있었는데? 짜파구리도 있었는데? 다 팔렸나? 쌀 사가야 되나? 아직 많네. 사재기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기 마스크 판매하는 곳 있는데 어제 가니까 소형밖에 없었어요. 가볼게요. 아씨,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다. 사람은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히 있어요. 쌀은 많네. 이만큼 많아요. 괜찮아. 천천히 사세요. 이거 사고 싶다. 살까? 3,580원. 사재기는 헛소문입니다. 없어. 과일 가게도 뭐 없어. 자, 사재기 이런 거는 하지 맙시다.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계산하고 나갑니다. 이거 하나 샀어요. 셀프 계산대로. 계산대. 계산하기. 카드로 결제. 넣었어요. 자, 이렇게 이마트 사재기 소문은 여기 대구 성서 이마트점에서는 아닌 걸로. 근데 마스크는 없다는 거. 소형 몇 개밖에 없고 대형 다 팔렸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왔다 갑니다. 잠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위험해. 저기 들어갈 때 꼭 손소독제 쓰세요. 저기 비치되어 있어요. 바이바이.